한국에서 동두천에 살 때 미군을 만나 결혼했어요. 미국까지 와서 아들 하나를 낳았지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가 새까만 동양 여자라고 점점 미워하고 구박하더니 결국에는 백인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나는 보라색을 너무 좋아해서 미국 이름을 자카란다로 지었지만 한국에서 내 성은 장씨였어요. 지금은 세 번 결혼한 남편의 성이 붙어 있어 맥퀸, 박, 차우, 춘자가 되었지만요. 오늘 밤 당장 잘 곳이 없어요. 나한테 밥만 먹여주실래요? 자카란다의 사랑. 지연이 홍영옥. 자카란다 꽃잎이 날리는 5월의 LA 도심은 보랏빛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간다. 자카란다 꽃. 우리나라의 벚꽃처럼 봄에 피어나는 꽃이다. 벚꽃이 연분홍빛으로 봄의 설렘과 환희를 이야기하는 꽃이라면 자카란다 꽃은 꽃말이 화사한 행복으로 연분홍빛에 진득한 그리움이 한 겹 덧입혀진 보랏빛이다. 윌셔 웨스턴, 윌셔 킹슬리 성 바실 성당 광장에는 푸른 하늘보다 진한 보랏빛 자카란다 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아침 공기를 한층 더 싱그럽게 한다. 특히 코리아타운과 인접한 행콕파크의 미라클 마일 일대에서는 4월부터 자카란다 꽃이 피기 시작해 온 세상을 보랏빛으로 물들여 놓는다. 이곳은 거의 한 달 동안 보라색 꽃 터널을 만들어 지나가는 이들과 운전자들을 즐겁게 해준다. 한인타운 유가와 라브레아에서부터 알바라도 메가드 공항까지 흐드러지게 피어난 자카란다 꽃은 높은 나뭇가지에 보랏빛 꽃이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게 주렁주렁 피어나는 설렘과 환희를 넘어 그리움이 송이송이 매달려 있는 꽃이다. 바람결에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자카란다 꽃잎은 주변의 도로나 잔디밭마저 보랏빛으로 수놓아 또 다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올봄에도 자카란다 가로수 꽃길이 환하게 열렸다가 봄비와 함께 꽃비로 흩날렸다. 하롱하롱 흩날리는 자카란다 꽃을 바라보면 항상 고국의 벚꽃이 떠올려진다. 자카란다 꽃은 분홍빛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던 내게 찾아온 이민생활의 삶이 덧입혀진 보랏빛이다. 나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꿈꾸던 아름다운 자카란다 꽃 그늘을 새소리와 함께 거닐고 있다. 보랏빛 꽃송이가 나풀나풀 나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문득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쓸어본다. 이윽고 보랏빛 꽃잎 하나를 떼어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본다. 아득한 곳에서 자카란다 꽃송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24시 되던 1983년 미국행 비행기를 타던 그날은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는 5월의 어버이날이었다. 30분 뒤 LA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라는 기내방송이 들려왔다. 비행기는 한 번씩 쉑쉑 날개짓 소리를 내며 서서히 하강했다. 캘리포니아의 푸른 산과 구불구불한 강이 기내 창문을 통해 보이고 건물과의 새끼는 자를 대고 금을 그어놓은 듯이 반듯반듯했다. 싱그럽고 투명한 햇빛이 쏟아지는 푸른 잔디밭도 보였다. 미국은 역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수영장에 있는 일반 주택들도 간간이 보였다. 담배한 데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길고 지루한 12시간 동안 금연을 명령한 자를 주먹으로 한 대 멋지게 때려주면 기분이 조금 시원하게 풀릴 것 같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휴 하고 길게 내쉬었다. 지금 나는 위장 결혼 상대인 조명자와 함께 가는 길이다. 조명자의 오빠는 미국 이민을 알선하는 브로커였다. 그는 미국 비자를 받은 어떤 사람의 여권에 내 사진을 붙여 바꿔치기 하였다.
그렇게 나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를 김포공항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잠시 후 스튜어디스가 나긋하게 허리를 반으로 굽히며 상냥스럽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행의 설렘을 아는 승객들이 자리에서 하나둘 일어났다. 짐들을 꺼내고 자신들의 옷가지들을 챙기며 기내가 분주해졌다. 나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앞좌석에 앉은 여자가 의자를 뒤로 젖어 누워있어 자리가 몹시 비좁았다. 기내 음식을 먹을 때도 앞 식탁을 내릴 수가 없어 몹시 불편했었다. 저 의자 좀 앞으로 당겨주시겠어요? 귀찮은 듯이 팍 소리를 내며 앞으로 의자가 들려섰다. 순간 보랏빛 스카프를 목에 감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눈두덩이 움푹 들어가고 겹상거풀이 깊게 패인 눈을 보니 벌써 서른은 지났을 얼굴이었다. 어깨에 매는 검은 배낭 하나와 손가방을 꺼냈다. 보라색 스카프 겹상거풀의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반에서 큰 가방을 내리느라 쩔쩔 매었다. 나는 얼른 일어나 거뜬하게 꺼내 내려주었다. 어머나, 너무 고마워요. 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명자의 여행 가방을 끌어주며 함께 트랩을 내려왔다. 공항 청사는 짙은 회색이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다채로운 빛깔의 사람들이 어지러이 제멋대로 줄지어 있었다. 그래도 입국 수속을 하는 곳에서는 다들 질서 있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조명자가 말했다. 미국은 자기 나라 시민권자들을 우선순위로 입국시키고 그 다음이 영주권자들이에요. 가장 까다롭고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 곳이 일반 방문객들이에요. 돈 쓰려고 여행 오는데 왜 조사를 하는 것이요? 그야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와서 놀러 앉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체류기한 넘은 불법 체류자가 전국에 수백만 명이래요. 머리 아픈 이민국은 입국 시에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거지요. 미국 영주권자인 조명자는 다른 라인으로 가며 나중에 짐 찾는 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며 심장이 뛰었다. 창고에 왕복 비행기 표가 같이 끼워져 있는 한국 여권을 내밀었다. 곱슬머리에 안경을 쓴 뚱뚱한 흑인 남자였다. 그는 단말기에 여권을 쓱 긁으며 여권 사진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현기증을 느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해댔다. 몇 번씩 당부하던 조명자 오빠의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묻는 말에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당황하면 더 의심해요. 말끄러미 내 얼굴을 쳐다보던 그는 얼마나 있을 예정이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two week라고 명랑하게 말했다. 나의 머릿속에는 정말 2주 동안 양순이와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일이었다. 짧은 머리의 담당관은 내 얼굴을 힐끔 쳐다보며 위조 여권에 무언가를 적더니 스탬프를 쾅 찍었다. 최소한 6개월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한쪽 편에서 입국 수속을 끝내고 기다리고 있던 조명자가 내 앞으로 오더니 웃는 얼굴로 살짝 윙크를 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곳에서 나머지 이민 가방 두 개도 찾았다. 세관 검사도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나는 그녀와 카트를 밀며 나란히 걸었다. 밖으로 먼저 나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떠밀려 가듯이 걸었다. 빨리 공항 밖으로 나가야 그렇게 원하던 담배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그때였다. 기내에서 듣던 익숙한 한국 승무원의 목소리가 공항 내의 안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다. 유진국 여행객께서는
탐 브래들리 공항 인터내셔널 출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발걸음이 뚝 멈추어지고 몸이 굳어져 버렸다. 조명사가 가까이 다가와 내 팔 안으로 자기의 오른손을 밀어넣었다. 들켰나 봐요. 이제 어떡하시오? 글쎄요. 긴장과 초조함으로 심장이 마구 벌렁벌렁 뛰었다. 순간 친구 경치리가 자랑하던 미국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제기랄. 얼마나 기대하며 양순이와 꿈꿔오던 새로운 세계였던가. 이제는 영 틀렸구나.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고 불길한 예감도 스쳤다. 나는 왜 이리 운이 없는 걸까? 여기까지 다 나와서 들통날 게 뭐야? 짜증나고 신경질이 났다. 항공료만 해도 나의 석 달치 월급이었다. 이제 다시 한국에 추방되어 가면 뭐라 해야 하나? 나는 잠시 동안 머뭇거렸다. 그러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 방금 전에 만난 여승무원이 있는 곳으로 초라하게 저벅저벅 걸어갔다. 제가 유진국인데요. 여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비행기에서 내리신 분이라 알려드렸어요.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그녀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나의 손에 얹어주었다. 여승무원은 경쾌하게 구두발 소리를 따각따각 내며 되돌아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담배를 한 대 꺼내 입에 문 뒤 저 멀리 허공을 바라보았다. 로스앤젤레스의 푸른 하늘은 내 고향 경포대 앞바다의 연한 에메랄드 빛과도 닮아 넓게 펼쳐놓은 고운 비당 같았다. 멀리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내 얼굴을 부드럽고 시원하게 스쳐갔다. 이 푸른 대륙에서 내 미래는 푸른 하늘이 되고 푸른 구름이 되고 푸른 바람이 되리라.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준 사람은 강릉에서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박경칠이었다. 디즈니랜드 근처에 살고 있는 그는 하얀색의 멋진 차를 가지고 왔다. 그는 벌써 이마가 벗겨지고 두껍고 둥근 쌍꺼풀이 진 큰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집은 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든 그로브시에 있었다. 미군과 결혼한 어머니와 한국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다. 차는 플라워 스트릿이라 써진 팻말을 지나서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파릇파릇하게 잘 다듬어진 잔디 공원을 한가운데 두고 빙그르르 돌았다. 그렇게 작은 에버뉴 길로 들어섰다. 마을길 양옆 무성히 우거진 큰 나무들 사이로 황금빛 눈부신 햇살이 비추었다. 이파리들 사이사이로 연보라색 꽃들이 흐드러지게 하늘하늘 그렸다. 플라워 길 양쪽으로 온 동네는 화려한 보랏빛 꽃 터널이었다. 저 가로수가 자카란다라고 하는 꽃나무야. 5월이 되면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먼저 꽃이 피거든. 그 다음 한 달 정도 지나면 꽃이 진 자리에 초록 이파리가 돋아 나와 이곳 캘리포니아 상징적인 나무지. 경칠이 말해 주었다. 고운 봄의 향기로움과 함께 처음으로 본 자카란다 꽃은 아주 작은 보라색 종 같았다.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자카란다 꽃잎은 주변의 도로나 잔디밭마저 보랏빛으로 수놓으며 이리저리 너울거리고 있었다. 보라색으로 물든 꽃나무를 보니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창경궁 벚꽃놀이를 갔던 때가 아련히 떠올랐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던 아련한 추억이었다. 온 천지가 덮이듯이 약간 길쭉한 자카란다 나무의 꽃망울 모습은 꼭 아기나팔꽃이라 이름 지어야 알맞으리라. 연보라색 꽃잎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한들한들 나부끼며 가지에서 떨어졌다. 공항에서의 조명자 얼굴이 자꾸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 갈 생각을 안 하고
엉성하게 말끝을 흐렸다. 그녀는 며칠 뒤에 꼭 연락 주셔야 돼요. 우리 집은 부에나 파기예요. 라며 내게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가리켜 예쁜이네라고 불렀다. 예쁜이는 우리 엄마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강릉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했다. 어머니는 17 나이에 10살 많은 아버지와 결혼해 진일이 형, 나 여동생 진이 이렇게 삼남매를 낳았다.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캬바레를 드나들었다. 어머니의 외출 핑계는 아이들 데리고 극상 구경 다녀왔어요. 였다. 그러면 종일 기다리던 아버지는 정말이지? 하시며 화를 가라앉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늘 가슴속 불덩이가 삭성이가 될 때까지 막걸리를 마셔댔다.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는 막걸리 주전자였다. 노란 주전자 위의 동그란 뚜껑은 몇 번씩이나 엎어져 나동그라졌다. 아버지의 술주정은 쨍그랑 소리와 함께 툭 시작되었다. 깨진 유리창의 틈새로 들어오는 매섭고 추운 칼바람은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 우리들은 오들오들 떨며 무서운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잠이 들곤 했다. 어느 해 봄, 어머니는 여동생인 진이만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영영 들어오질 않았다. 시장 바구니 들고 캬바레에 드나들다가 춘바람이 나서 11살이나 연하인 새파랗게 어린 남자를 만난 것이었다. 그 일 이후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러 외갓집이나 지인들의 집을 쥐잡듯이 뒤지고 다녔다. 아버지의 가슴은 치밀어 오르는 불덩이를 사귀지 못해 결국엔 병을 얻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었다. 분노와 배신의 술로 세월을 보내던 우라병은 당뇨로 이어서 아버지는 2년간이나 병원 생활을 하였다. 아버지는 50살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내 어머니를 만나거든 내 사랑은 저 세상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해주어라 라는 유언과 함께 돌아가셨다.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내게 남긴 아버지의 유산은 겨우 빗방울만 가릴 수 있는 문간방 하나였다. 한 명의 피부친 진일이 형도 친구들과 패싸움으로 소년원에 들어간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중학교 졸업식 날은 아무도 없이 혼자만 참석했다. 14살의 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나무 조각에 온 생명을 걸고 있는 표류자보다 더 외로운 처지가 되었다. 그 후 10년을 홀로 울면서 흘려보냈다. 아버지 친구가 사장인 성수동에 있는 형광등 만드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서양순이라는 동갑내기 여사랑 첫사랑을 하게 되었다. 양순의 키는 보통이었지만 깔대처럼 휘청거리는 허리와 함박꽃같이 하얀 피부가 예뻐상해 보였다. 그녀는 쌍꺼풀이 없는 작고 동그란 눈으로 웃었다. 고운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어도 내 가슴은 떨려왔다. 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음성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다. 슬그머니 내가 손을 잡았을 때 그녀가 부끄러워하는 표정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양순은 깍쟁이면서도 남의 슬픈 일에 공감을 잘 하는 가슴이 따뜻한 여자였다. 그녀를 알게 된 이후 양순의 존재는 내 생활의 전부였고 삶의 목적이 되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식사할 때는 양순이가 먼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었다. 마음은 항상 행복으로 가득 찼고 매일매일이 즐거웠다. 하지만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하고 있는 형편인 나에게 양순과 함께 살아야 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언제나 마음을 어둡고 침울하게 만들었다. 진국 씨,
우리도 독수리 사냥하러 갈까? 독수리 사냥?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독수리 사냥인데, 우리도 미국에 가서 집 걱정 없이 살아보자, 어? 나는 딱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여기같이 전세방이 없고 아파트 월세만 있어서 목돈 없이도 잘살 수가 있대. 진국 씨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나서 나는 뒤에 가면 되잖아. 미국 결혼 알선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1년이면 이혼하고 우리가 다시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대. 결론은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양순의 바람이었다. 그때부터 이민을 갈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위장 결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미국 이민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조명자의 오빠를 만나 서류상의 결혼으로 일을 진행했다. 내가 먼저 미국에 입국한 뒤에 양순이는 나중에 혼자 오게 할 계획이었다. LA에서의 미국 생활은 시작부터 우둘투둘한 거칠음이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중하러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로가 정해진다고 한다. 나도 페인트 공인 경치리를 미국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따라다녔다. 그는 새벽 7시에 나를 일터에 내려준 뒤 하루 종일 어디로 사라졌다가 어두워지면 나타났다. 페인트 일이 서둘러 옷이 다 촉촉해지도록 하루 온종일 땀 흘리며 일한 내게 경실은 이렇게 말했다. 짜샤, 다른 사람 같으면 4시간이면 다 끝내는 일이야. 여태 끝이라고 했으면 아웃사이드 스프레이는 내일도 해야 되잖아. 아직 롤링도 다 못했으니 미안하지만 내 인건비는 계산해 줄 수가 없어. 페인트 일 시작한 지 3일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벌겋게 달아올라 한꺼풀씩 너덜너덜 허옇게 밀리며 벗겨졌다. 마치 누에 고치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 사는 것처럼 내 살갗은 세 번씩이나 두 팔뚝과 등 얼굴의 피부가 공중 목욕탕에서 퉁퉁 부른 때를 빡빡 밀어내는 것처럼 벗겨서 나갔다. 경찰 녀석은 투옥하면 기술 타령이었다. 친구가 미국은 기술 없으면 살수 없는 나라야. 너는 나한테 뺑기칠 배우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 후로도 경찰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6달 동안 일만 시키고 먹고 사는 일 외에는 단한 푼도 일당을 주지 않았다. 양순이와 함께 모아서 가져온 돈도 다 떨어져 도저히 지낼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후회하였다. 언제쯤이나 양순이와 편안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자며 지낼 수 있는지 아득히 멀기만 하였다. 처음인 초행길 숲속을 달도 없는 검은 밤에 깜깜한 밤길을 무턱대고 한 발씩 내딛는 기분이었다. 결국엔 페인트 가게에서 알게 된 김씨라는 사람과 함께 룸메이트를 하기로 하고 경치를 집을 나왔다. 진국 씨도 이런 카드 받으려고 저와 결혼한 거예요. 영주권 또는 그린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한국의 주민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는 옆얼굴의 명자의 오른쪽 귀만 보이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위에는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라고 쓰여 있었다. 이 영주권이 없이 불법 체류자로 미국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 잃은 고아 신세나 다름이 없다. 한국의 명문학교 출신들도 취직할 수가 없어 청소나 잔디 깎는 일, 수영장 청소 또는 나처럼 페인트 일 같은 막노동밖에 할 일이 없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에서 받아주질 않았다. 제대로 된 변변한 직업의 길은 항상 멀리에 있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산 가족이 되어 생이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몇십만 명이라는 통계는
신문지상에서 항상 떠들고 있는 숫자였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 친한 사람에게조차도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야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이 조그만 영주권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다. 나도 이민 알선업체에 그동안 1년치의 월급과 양순이가 모은 돈과 양순의 언니에게 빌려온 돈을 합쳐 3만 달러를 주고 조명자와 위장 결혼을 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 사람과의 결혼만이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조명자는 영주권자였지만 이미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험까지 합격해 놓은 상태였다. 두어 달 뒤에 선서식을 앞두고 있어 이민 브로커하는 그녀의 오빠가 한번 목돈이나 만져보자고 설득하는 바람에 나와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위장 결혼으로 내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6개월쯤 지난 뒤에 이혼을 하고 나는 양순이와 다시 결혼할 것이다. 그 뒤에 가족 초청 이민으로 미국에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독수리 사냥 작전이었다. 또한 천사의 도시 LAS는 양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베이컨과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나는 둘이서만 함께 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조명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조명자가 시민권 증서를 받고 한 달이 되면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나와 조명자의 결혼식은 하루 만에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날짜를 잡았다. 경치리가 부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곳에서 결혼식 끝나면 하루 자고 오는 거지? 거기서 밤 11시 마지막 비행기로 오려고 하는데 내가 어슬프게 응답했다. 그는 너무 어이없어 했다. 한심하다는 뜻의 눈으로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이성관계 이야기를 이런 말로 내게 충고했다. 친구가 미국은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야.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해본 노총각들이 너무나 많아. 왕년엔 여자들한테 꽤나 인기 있던 사내들도 마찬가지야. 또 이혼당한 쉰내나는 호라비들이 넘쳐나는 곳이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잘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글쎄. 사실 위장 결혼임이 밝혀질 경우 둘 다 무거운 죄인으로 분류되어 한국으로 추방당한다.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의 벌금을 무는 것과 함께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은근히 겁도 나고 다시는 양순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먼 이국에서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며칠을 방황하기도 했다. 조명자와 내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날은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다. 아침 일찍 그녀의 집에 도착하여 빼놓은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함께 출발하였다. 이따금씩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서양순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오늘 같은 날은 결혼식 하기에 알맞은 날씨로군 하고 생각했다. 인디안 썸머의 따가운 가을 햇볕 때문에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23살의 명자는 땀에는 복숭아빛이 났고 도톰한 입술에 살색 립스틱을 발라 신부처럼 우아하게 꾸몄다. 긴 생머리는 한 갈래로 묶어 밝은 젓갈색의 헝겊을 리본으로 만들어 감아 올리고 손톱에는 진홍빛 매니큐어를 발랐다. 끈없는 높은 분홍 슬리퍼를 신고 하얀 줄무늬가 있는 바다 색깔의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와 나는 네바다 주에 있는 희황찬란한 라스베이거스로 사탕같이 달콤하고 빛나는 사막을 향해 길을 떠났다. 공항에는 에릭이라는 한국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 정서를 진행해 주는 일로 잡살한 수입을 올리는 알선 브로커였다. 그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어느 뒷골목의 우중충한 건물의 웨딩 채플이었다. 에릭은 우리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 주었다. 조명자와의 결혼식은 미국인 목사가 서류에 사인하는 것으로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이 났다. 입고 간 옷 그대로 결혼사진도 에릭이 몇 장 찍어두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결혼식 직후에 에릭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클락 카운티 법원이었다. 클락 카운티 법원은 미국 내에서 결혼 신고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 이제 막 급하게 결혼한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했다. 이곳 네바다주는 카지노 수입 다음으로 웨딩 채플과 결혼 라이센스 발행 수수료로 유지된답니다. 라고 에릭이 설명해 주었다. 미국 전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결혼이나 이혼을 하러 몰려온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다. 우리도 한 시간을 길게 줄 서서 기다렸다. 미국인 목사가 사인한 결혼 증명서를 접수시키며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하였다. 오늘 접수시키면 일주일쯤 뒤에야 라이센스 서류가 나온다고 했다. 에릭은 맡은 일이 끝나자 $300만 주세요 했다. 돈을 건네자 그는 일주일 후에 결혼 서류와 결혼 사진은 집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한마디만 던진 뒤 차를 타고 가버렸다. 비행기를 타려면 아직 5시간 정도 남아있었다. 그래도 결혼한 날인데 근사한 저녁이라도 먹어야겠지요? 어색한 분위기를 염려해 내가 던진 말이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슬롯 머신이나 한번 당기고 가요. 그녀가 대답했다. 조명자는 라스베이거스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했다. 사방에서 딩딩딩 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옆자리에 있던 책밭을 터뜨린 백인 노인이 지르는 환호성, 미니스커트 아가씨의 음료 서비스, 화려한 오색 네온 조명들, 라스베이거스에서 늦은 밤까지 저녁도 굶고 도박 세계로 빠져 들어갔다. 나는 사라지는 돈이 아까워 25센트 37에 자리를 잡았다. 200달러가 순식간에 기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화면에는 달랑거리며 금방 잭팟을 맞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머지 갖고 있는 돈을 전부 집어넣었다. 옆자리의 그녀도 갖고 있던 돈을 날리고 마지막 100달러가 남았다고 했다. 그 돈을 빌려 다시 기계에 넣었다. 갑자기 슬롯 머신에서 삐삐 소리가 나더니 기계 꼭대기 위의 노란 등의 불이 켜지면서 빙글빙글 돌아갔다. 더블 다이아몬드 3개가 맞았어요. 와, 얼마지? 얼마 맞은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카지노 호텔의 시큐리티 카드 몇 명이 내 주위를 빙 둘렀었다. 스텝진들이 나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건네준 빳빳한 100달러짜리 지폐는 모두 2000달러였다. 비행기를 탈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더 남아있었다. 이번에는 2만 달러가 눈에 어른거렸다. 오늘은 무지 운이 좋은 날이야. 결혼한 날이고 잭팟도 맞았으니 딱 한 번만 더 당겨보자. 이번엔 잭팟 상금액이 훨씬 많은 1달러짜리 슬롯 머신에 베팅하려고 앉았다. 일순간에 더 큰 돈을 가질 수 있다는 황홀한 유혹에 휩쓸렸다. 한번 누르는데 까짓거 하며 3달러씩 눌렀다. 1달러짜리 슬롯 머신은 내 지갑에 가지고 있던 돈 모두를 순식간에 먹어버렸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결혼식을 치른 뒤 불과 서너 시간 만의 일이었다. 한 달 동안 페인터 일에서 번 일당까지 기계는 몽땅 다 가져가 버렸다. 그녀와 내 지갑에는 99센트짜리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낮에 먹었던 종이컵에 리필해서 마시는 콜라 맛이 매우 씁쓸하였다. 이민국 사람들은 항상 새벽에 들이닥친다고 했다. 그래야 둘이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헌 신발 몇 짝과 양복, 그리고 입던 옷가지들을 그녀 집에 가져다 놓았다. 조명사는 유진국 내 이름으로 그 집의 모든 페이먼트 청구서를 바꿔 놓았다. 아파트의 계약서도 매니저한테 부탁하여 바꿔 놓았다고 하였다. 전기 전화요금을 비롯하여 가전제품 구입, 헬스클럽 회원금도 모두 우리 둘의 이름으로 사인했다.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명자의 집인 부에나팍에 가 있었다. 내가 사는 곳에서 30분 거리에 있지만 2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10분 만에 커피 한 잔만 들고 나오는 저릿저릿한 생활을 하였다. 어느 날엔 아파트 입구에 백인 남자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틀림없이 이민국에서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구나 하고 당황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페인터 일도 기술자로 인정받고 큰 회사의 하청을 받아 일을 하니 수입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양순의 편지를 받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의 따스했던 살 속의 감촉이 너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저녁을 먹은 뒤였지만 털털거리는 살을 몰고 밖으로 나왔다. 가든 글로버 길에 한국 사람이 운영한다는 나이트클럽 레인보우에 들어갔다. 한쪽 편에서 두 명의 히스패닉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입구 오른쪽 테이블에는 몸집이 작고 가무잡잡한 여자가 손거울을 보며 작은 눈을 크게 보이고 싶은지 연신 눈썹을 올리느라 열심이었다. 나는 뒤쪽으로 걸어가 끝자리에 털썩 앉았다. 조금 뒤 언제 보았는지 젖가슴 골이 보이도록 파인 까만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반짝이는 진주빛 귀걸이를 찰랑거리며 내 옆에 와서 앉았다. 눈꺼풀이 움푹 파인 보라색 스카프의 낯익은 얼굴이었다. 제 이름은 자카란다라고 합니다. 아, 이 동네에 사시는군요. 그러게요. 넓고도 좁은 게 미국이라더니. 술이 마시고 싶어요. 한 잔만 사주실래요? 술동무가 대주어서 내가 더 고마운데요. 한 잔만이 아니라 열 잔이라도 좋지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안주와 술을 시키며 마치 왕을 대접하듯이 내게 서비스를 해주었다. 매상을 올리려고 자꾸 들이켜든 멕시코산 데킬라에 그녀가 먼저 취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한국에서 동두천에 살 때 미군을 만나 결혼했어요. 미국까지 와서 아들 하나를 낳았지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가 새까만 동양 여자라고 점점 미워하고 구박하더니 결국에는 백인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내가 포기했지요. 그 집을 나와서 먹고 살려니 나이트클럽에 다녔죠. 나도 복수하듯이 한국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그 남자랑 결혼도 했고 한동안 오순도순 예쁘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 자식은 또 술과 도박으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손찌검까지 하니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이혼을 하고 지금은 중국 남자랑 한 집에 그냥 살고 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쉰 뒤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얼마나 되놈인지 아세요? 마켓에서 식품 구입하는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참견해요. 왕소금보다 더 짜고 지독한 속속이 중국 놈들이에요. 어찌나 의심이 많은지 이렇게 손님이 사주는 술이나 얻어 마신답니다. 나는 보라색을 너무 좋아해서
미국 이름을 자카란다로 지었지만 한국에서 내 성은 장씨였어요. 지금은 세 번 결혼한 남편의 성이 붙어 있어 맥퀸 박차우 춘자가 되었지만요. 그녀의 넋두리는 그 술집이 새벽 2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결혼 서류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한 지 2년하고도 3개월 되었을 때 인터뷰하러 오라는 통지서가 왔다. 자스가 3만 달러씩이나 주고 결혼을 했으면 데리고 살다가 팽개쳐도 괜찮아. 이민국에서 어젯밤에는 섹스를 했느냐, 어떤 체위였느냐, 무슨 색의 팬티를 입었는가 다 물어본다더라. 하면서 연신 받아놓은 밥상을 차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순간 한국의 양순이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사고를 많이 넣고 오래 끓여 뽀얗게 된 국물이 진국이라고 진국. 자기는 알짜배기 국물처럼 진국이야 진국 하면서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던 여자가 서양순이었다. 월급을 받았다고 저녁상을 차려놓은 어느 날 그녀의 말이 내 귀를 계속 맴돌았다. 나는 일단 그냥 부딪혀보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뷰 날 아침은 더 이른 새벽에 조명자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콩나물국에 마른 멸치볶음, 김치, 김, 계란프라이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이민 담당관이 질문하더라도 서로의 대답이 엇갈리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그녀의 동생, 부모님, 한국의 주소를 메모하고 생일이 언제이고 어디서 알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는지 등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어 달달 외웠다. 처음으로 입어보는 회색 양복은 조금 크게 느껴졌지만 워낙 귀공자같이 잘생겨서인지 멋있어 보였다. 이발소 무늬의 감색 넥타이를 메고 차에 조명자를 태운 뒤 이민국으로 향했다. 22번 프리웨이로 가다가 605번 프리웨이로 갈아탔다. 다시 5번으로 차순을 바꾸었다. 10번 웨스트로 접어들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에서 내려 우회전하여 계속 직진했다. 20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일가까지 가니 오른편에 성조기를 펄럭이며 거만하게 서 있는 이민국 건물이 보였다. 아침 7시 반인데도 검색대가 있는 정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한 명씩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다 꺼내어 바구니에 담았다. 벨트에 달린 버클 때문에 삑 소리가 나는 바람에 벨트까지 벗어주었다. 자꾸만 내려가려는 바지 때문에 큰 허리춤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뒤 우리가 내린 곳은 2층이었다. 208호실에 들어가자 56석의 의자에 거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거부하는 몸짓을 하지 않았다. 이민 심사관이 묻는 말에 서로 다른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꼭 감았다. 양순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거기에는 양순에게 집적거리는 공장장 강씨의 능글맞은 얼굴도 함께 보였다. 징글리스트로 불리는 유부남 강씨는 얼굴이 곱상한 여공들한테 여지없이 치근덕거리는 남자였다. 그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양순을 하루라도 빨리 이곳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을 아무 의심 없이 무사히 잘 넘겨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상념들이 달아오르자 나는 단단히 결심을 했다. 꼭 영주권을 쟁취하여 양순이와 함께 재미있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고는 조명자의 손을 힘껏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인터뷰 시간은 8시 15분이었다. 드디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에 자잘한 수건깨가 많고 금태 안경을 쓴 여자가 우리 담당이었다.
나이가 50은 넘게 보였고 아마도 필리핀 출신인 것 같았다. 그래도 첫인상이 그리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고 좋은 느낌이었다. 안경 너머로 우리 둘을 빤히 쳐다보며 그녀가 물었다. 집에 방은 몇 개 있습니까? 네, 하나입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대답하였다. 우리 둘의 표정과 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명자의 어깨를 오른팔로 감싸 안았다. 그러자 그녀도 오른손을 들어 내 손을 마주 잡아 주었다. 아파트 벽은 어떤 컬러입니까? 이민 심사관은 이번에는 너희가 틀리겠지 하는 듯한 의심의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보았던 그녀 집의 눈에 익은 칼라를 대답했다. 라이트 핑크. 아침에 집에서 나가는 출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새벽 6시. 집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말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참으로 재치 있는 대답이었다. 심사관은 위장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안심하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휴, 너희들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리 일찍 일어날 수가 있느냐? 너희 한국 사람들은 무척 부지런하구나. 라면서도 그녀는 계속 우리 둘을 유심히 관찰하며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지난번 당신 와이프 생일에는 무엇을 선물하였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나가는 것 같았다. 이건 둘이 말을 짜고 안 했으니 아차하고 앞뒤 말을 잘못하면 큰일이었다. 여기 미국인들은 시시껄렁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거짓말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부터 야단 법석이다.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적잖이 걱정되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사랑하는 양순에게 언젠가 생일 선물로 안개꽃에 가득 둘러싸여 있는 붉은 장미를 한아름 선물했던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빨강색 장미꽃 24송이라고 말하고는 옆의 조명자의 발을 슬쩍 밟았다. 고개를 끄덕이던 필리핀인 그녀는 또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개를 기릅니까? 라며 책상 밑으로 엎드려 두루마리 휴지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두어 번 감아 올리며 물었다. 예스. 나는 씩 웃으며 긴장한 듯이 대답하였다. 이름은? 이번에는 두 손으로 아까의 휴지를 코에다 대고 팽 하고는 코를 풀더니 다시 접어 또 한 번 콧물을 닦아내었다. 나는 나를 몹시도 좋아하던 한국의 우리 집 진돗개 이름을 말했다. 순돌이. 수돌을? 그녀는 지독한 감기가 들었는지 빨개진 코를 한 번 더 휴지로 닦아내며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이는 몇 날 것이요? 셋이요. 조명자는 마치 자신의 대답이 결정적인 순간의 승리자나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그녀는 나와의 이 가짜 결혼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어디서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셋이나 낳겠다고 하는 건지 나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해외에 같이 여행해도 됩니다. 필리핀 여사는 피식 웃으며 내 사진이 붙어있는 서류에 사인을 해주며 말했다.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했다. 조명자가 내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다. 패스했어요, 진국씨. 이제 합격이에요.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게 했던 미국 땅에서 양순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영주권을 나도 가지게 되다니 하고 생각하니 꿈속인 듯 현실감이 나시를 않았다.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너무 쉽게 인터뷰가 끝난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조명자에게 오랜 시간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하였다. 그녀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다. 지루한 속병을 벗어버린 나는 미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통쾌하게 웃었다. 누가 보면 질득이라고 하겠다고 생각하며 참으려 해도 조금 있으면 너무 좋아 자꾸만 입이 헤벌어지도록 미친놈처럼 웃게 되는 것이었다. 미국도 별거 아니야. 내가 계획한 독수리 사냥에서 멋지게 이긴 거야. 이제는 양순이만 오게 하면 우리 둘의 행복한 새날은 시작되는 거야. 참, 아이는 몇 명을 낳자고 할까? 비로소 나의 푸른 꿈은 봄처럼 새로워지고 바빠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경찰이 녀석 불러내 술이라도 한 잔 내가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 녀석이 아메리칸 드림이 어쩌고 하며 지상 낙원이라고 떠드는 통에 양순이와 내가 바람이 들어 미국까지와 영주권을 받았으니 말이다. 우리는 LA 한인타운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한일관 음식점에서 뷔페로 점심을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었다. 그녀를 아파트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 우편함을 열어보니 먼 곳에서의 그리운 소식이 들어있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살을 비비적거리며 장난치며 함께 살자고 답장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서양순이 감전사고로 사망하였음. 2월 2일 오전 10시 시립병원에서 장례식. 형광등 만드는 회사에서 보내온 짤막한 편지였다. 맑고 파란 하늘에서 벼랑간 날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검은 소나기가 억세게 퍼부어졌다. 다시 되돌아 나와 털털거리는 차를 몰고 가든 그룹으로 향했다. 아까는 바보처럼 자꾸 웃음이 나오더니 지금은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계속 눈물이 두보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나이트클럽인 레인보우에 들어갔더니 자카란다가 데킬라를 마시며 울고 있었다. 글쎄, 우리 아들 토니가 꿈에 나타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전화했는데 자기는 마미가 한국 여자라는 사실이 창피해서 싫대요. 그리고는 다시 연락하지 말래요. 서럽게 울던 그녀는 조금 뒤 마류 하나를 피우며 기분이 좀 좋아진다며 내게도 한 개피 주는 것이었다. 그날 나는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술을 미친 듯이 마셔댔다. 다음 날은 화장실 변기통을 종일 붙들고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모두 토해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높은 열로 헛소리를 해가며 몸살 감기를 앓았다. 사랑이 깊으면 얼마나 깊어 6자 이내 몸이 헤어나오지 못할까. 이제 새벽에 부에나팍의 조명자 아파트에 갈 일은 없어졌지만 가끔 전화 통화는 했다. 한 달이 되었을 즈음 나의 영주권 카드가 조명자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씌어있는 오른쪽 옆에는 엄지손가락 윗부분의 지문이 찍혀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가서 만날 사람이 사라진 지금의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 플라스틱 카드였다.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처럼 빛이 발해가며 1년이 지나갔다.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조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모레 수요일에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에 사인 좀 해줄래요? 꼭 그래야 돼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녀는 나와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아 자꾸만 미루었다. 나는 모든 일에 의욕이 없었고 조명자를 비롯하여 모든 여자들한테도 시들해졌고 세상살이에 무관심해져서 귀찮기만 했다. 돈으로는 마음을 살 수가 없군요. 나는 당신의 껍데기만 살 수가 있었네요. 결국에 우리는 이혼장에 사인하였다.
서양 순환의 영혼이 나를 떠났지만 아직도 그녀는 내 가슴에 남아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내게로 되돌아올 것만 같은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서류를 정리해 두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있기도 했다. 다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은 영 자신이 없어서 혼자 살기로 다짐했다. 조명자도 완벽하게 일이 끝나고 큰 목돈이 생겼다.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투 베드룸의 조그만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여 이사를 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조명자와의 위장 결혼은 한국에 숨은 두 집안의 호적 등본에 흠집만 남긴 채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 후에 나는 그녀를 만난 일도 만날 일도 없어져 버렸다. 외로움의 도시 LA에서 단 하나뿐인 내 친구 박경칠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 경을 칠 놈 같은 이라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하늘로 솟았나. 그래서 이름도 경칠이라고 지었나 하고 생각되었다. 그가 밤사이 가족들과 도망을 갔다고 페인트 가게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난리들이었다. 어떤 사람 말로는 라스베이거스로 매일같이 돈다발 들고 출근했다고 한다. 페인트 하청을 받은 사람들은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한 품삯도 못 받았다고 했다. 결국 빚에 몰려 다른 주로 밤에 몰래 줄행랑 쳤다는 것이다. 아마도 동부지역으로 갔을 거라는 추측뿐이었다. 행실이 미운 경칠이지만 내게는 미국 땅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마음을 의지하던 친구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는 LA가 정이 떨어지고 점점 싫어졌다. 나도 어디론가 슬그머니 무작정 떠나고 싶어졌다.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살다가 미국에 온 지 3년 되었다는 기쁨이 아빠가 페인트 일 끝난 뒤 가진 술자리에서 하던 말이 떠올랐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하는 것이 이민이고 그곳에서 다시 떠나는 것이 산민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산민온 셈이야. 불현듯이 나도 산민을 떠나볼까 하고 고민하였다. 산민을 가려고 가방 안에 차곡차곡 개어놓은 옷 몇 벌과 양말을 넣었다. 나는 언제든지 당장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을씨년스럽던 겨울이 지나갔다. 고독의 상징 보라색의 꽃나무인 자카란다가 이곳 캘리포니아의 거리들을 수놓으며 가득가득 피어나고 있는 봄이 되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LA에 이렇게 큰 비가 오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뉴스에서는 몇십 년 만의 이상기후에 호우주의보까지 있었다. 나같이 페인트 칠하는 노가다일은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인 셈이다. 우리가 놀면 놀고 싶어 노나 비 쏟아지는 날이 공치는 날이지. 요란스런 천둥 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점점 거세어졌다. 천지를 뒤흔드는 빗소리에 놀란 듯 오렌지 카운티의 검은 밤은 스멀스멀 무너져 갔다. 할 일 없이 한국의 TV 연속극을 비디오로 보며 혼자 쓰디쓴 소주를 홀짝였다. 드라마 내용이 정감 어린 장면들과 매우 흡사하여 마냥 추억에 젖어 시린 마음을 달래며 뒹굴고 있었다. 쾅쾅쾅쾅 어두운 빗소리처럼 낡은 갈색나무 현관문이 세차게 들컹거리며 흔들거렸다. 나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뜻밖의 보랏빛 스카프를 목에 감은 자카란다가 찾아왔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노란 바바리 코트의 어깨가 파르르 떨었다. 그녀가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는 큰 검은 가방은 한쪽 바퀴가 찌그러져 기울어 뒤뚱거렸다. 나는 식탁에 소주잔을 하나 더 놓으며 말했다. 이제 토니 아빠 집으로 들어가세요.
안주도 없는 술을 홀짝홀짝 마시던 입술로 그녀가 대답했다. 나 중국 남자와 헤어졌는데 오늘 밤 당장 잘 곳이 없어요. 이제는 술도 안 마시고 마리화나도 끊을게요. 술 따르는 일도 이젠 지겹고요. 나한테 밥만 먹여주실래요? 그녀는 천천히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세상살이에 지쳐 초라하고 낡고 바랜 얼굴로 내 가슴에 엎어져 안겨왔다. 자카란다는 딸꾹질을 끄꾹끄꾹 하면서 흐느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둥지를 갖지 못한 뻐꾸기의 울음이었다. 자카란다의 눈물은 어느새 빗물로 바뀌어 긴긴 밤을 줄기차게 내렸다. 유년 시절 개구쟁이 친구들과 동네 뒷동산에 올라 꼭대기부터 대굴대굴 구르기 시합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가파른 언덕 아래로 한없이 뒹굴어져 내려갈 때 바위에 부딪힐까봐 두렵고 무서웠었다. 갑자기 자카란다의 보랏빛 꽃잎들이 내 가슴에서 분수처럼 솟아오르더니 폭포수로 변하여 쏟아져 내린다. 자카란다의 흩날리는 꽃잎 속에서 노랫말이 스쳐 지나간다. 자카란다는 화사한 행복이여라. 어디선가 세찬 비바람에 떨어져 나온 자카란다 보랏꽃 이파리가 슬픈 종소리처럼 들려왔다. 푸른 대륙에서 이제 마음 풀고 푹 쉬어라.